원룸 도착! 올라가서 실측을 먼저 하고 교육생들이 어떤 교육을 받게 될지도 알려드릴게요. 비번이 뭐야? 이거 문이 안 열리는데 이거? 오늘 실측할 호실은 203호, 206호, 207호 이세 개요. 207호 왔는데 또 배터리가 없어요. 배터리가 또 없어. 그다음 206호. 자, 206호는 문이 열리고. 207호가 배터리가 또 없어요. 제가 저번에 사놓은 9볼트 배터리 있는데 차에서 가져와서 열어놓고. 건전지 있는가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있네. 이 앞전에 편의점 가서 산거 9볼트 배터리. 그 다음에 이쪽에는 제가 예비용으로 나누는 건데, 도어락 교체하면은 이제 배터리는 새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챙겨놓거든요. 요거를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방 3개 중에 이방 제일 크고 밝은 것 같아서 여기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육생으로 오시면은 저한테 배워야 될게 뭐냐면, 원룸에 있는 모든 공사를 다할 거예요. 이 원룸에서 뭘 공사할 건지 일단 보여드릴게요. 샤시, 천장 몰딩, 콘센트, 장판, 도배, 주방 타일, 벽수전을 입수전으로 교체하는 거, 싱크대, 현관 타일, 인터폰, 이쪽에 신발장, 화장실 철거하고 타일 붙이고 설비 다시 하는 거. 천장 전등. 원룸 공사가 교육생에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일단 크기가 작아요. 그래서 만만합니다. 그리고 마감 지을 게 별로 없어요. 우리 24평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17평, 뭐 30평. 요런 데 가면은 서로 만나는 부분이 많아서 마감이 참 중요한데, 원룸은 집이 작다 보니 마감이 거기서 거의 끝나는 부분이 많아요. 서로 만나는 데가 잘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일하기가 편하다. 큰 평수에 집약된 게 원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화장실 있죠, 싱크대 있죠, 뭐 신발장 있죠, 뭐 도배장 해놔야 되죠, 뭐 그다음에 몰딩 쳐야 되죠, 샷이 있죠.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이 배우기가 가장 좋은 곳이 원룸이에요. 그리고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총 21세대인데 21세대를 전부 시공을 다 해보면은 기술이 엄청 많이 늘겠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24평으로 가서 한다, 이러면 한 공정을 만나기가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만나지는 거예요. 근데 이 현장 같은 경우는 한 공정을 한 달에 한 6, 7개 정도 만나지 않을까요? 뭐 많게는 뭐 8개까지 10개도 될것 같고. 잊을만 하면은 배우고, 잊을만 하면 배우는데 뭐 20평으로 많이 넘어가잖아요. 잊을만 하면 잊어버려요. 일 배우기는 원룸만한 곳이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 원룸 공사 계획이 원래 1월 초부터 2월 말까지였는데, 그때 21세대를 전부 공사하기는 뭔가 정보가 없어서 제가 건물주님에게 폐기호실만 먼저 진행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건물의 컨디션이라든지 자재 수량 파악 같은 거, 나머지 18세대를 진행할 때 조금 원활하게 진행이 될것 같아서 지금 먼저 폐기호실을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예전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서민들 위주로 인테리어를 하다 보니까 이제 비용적인 문제가 발생이 돼서 집주인분과 직접 같이 공사를 하는 협업 모델도 한번 해봤었고, 그 다음 사연을 받아서 집 수리를 해본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매매 사업자라는 걸 해보기도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저 집이 물려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중단되어 있긴 한데, 매매 사업자도 계속 찍을 거고, 제 유튜브에 이제 의미 있는 영상을 저는 담고 싶은 거죠. 제가 만약에 이 유튜브로 돈을 벌려고 했으면 제가 판공리 기술자라는 이름을 안 달았을 겁니다. 그럼 무슨 인테리어를 달아서 뭐 공사를 많이 치고 상업적으로 많이 넘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었다면 아마 구독자 수가 이렇게 많이 안 늘었을 것 같아요. 제가 의미 있는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저도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재밌기도 하고 이 교육생이 들어오면 전이 교육생을 최대한 제가 가르칠 수 있는 만큼 많이 가르쳐서 이 사람이 이제 인테리어업자로서 성공하는 그 그림도 같이 담아보고 싶은 거죠. 교육생이 오면 진짜 제가 가진 역량을 다해서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까지 다 전수를 해서 이 친구가 성장하는 과정을 담아서 판공이 기술자한테 배웠다고 어디 가서 얘기해도 잘 배웠네 이렇게 얘기를 들려주고 싶은 거죠. 제가 지금 인테리어업자이긴 한데 시공업자이기도 하잖아요. 철거부터 마무리까지 거의 한 현장에서 모든 걸 하기 때문에 저한테 배우시면은 아마 많은 걸 배우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처럼 하는 인테리어 업자들이 많이 없어요. 감리만 보는 업자라든지 아니면 개별 공정만 하는 기술자들은 많은데 올 인테리어 하는 업자들은 좀 드물어요. 그래서 저한테 배우시게 되면 제가 모든 걸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지원하신 분들 중에 저랑 같이 일하게 되신 한 분은 진짜 큰 기회를 잡으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인테리어 기술을 배우려고 학원을 간다? 아마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비용을 지불하셔야 돼요. 무료로 가르쳐 드릴 테니까 마음가짐만 다 잡고 오시면 됩니다. 제가 그 교육생의 영업까지 같이 해줄 건 아니에요. 영업은 본인이 직접 해주셔야 되고 제가 직접 현장에서 가르쳐 줄수 있는 기술은 다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 기술을 배워 나간다고 해도 바로 돈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이 정도 기술이면 당근에서 그냥 수리 보수 정도만 할수 있는 실력은 되는 건데 이제 24평이라든지 뭐 34평이라든지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포트폴리오가 있어야지 나름 마감을 풀어 나갈 수 있는데 아직 그 실력까지는 아닐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여기서 꾸준히 계속 버티고 버텨야지 기회도 오고 기회를 잡아서 일도 치면서 실력도 같이 늘어가는 거예요. 인테리어 쪽에 있다 보면은 이제 공사라는 걸 따게 돼요. 원룸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17평, 그다음에 20평, 30평. 이렇게 이제 평수가 점점 커가는데, 이게 새 현장을 맡으면 좋긴 한데, 걱정이 되는 거죠. 와, 이게 몰라서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어떡할까라는 고민이 드는데, 저는 그때 그 부분이 진짜 안타까웠어요. 제가 진짜 모르고, 뭐 마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몰랐던 시공 부위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모를 때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죠. 지금이야 유튜브가 활성화 돼 있어서 영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이거 영상을 접해서 시공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제가 배울 때는 유튜브 자체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지가 않아서 정보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 저랑 알게 되면 제가 이런 얘기를 다 해주잖아요. 무형의 자산이 생기는 거죠. 이거 잘 모르겠는데 판공이 기술자한테 전화해봐야지 하면 제가 알수 있는 부분을 바로 알려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사를 땄다 할수 있는 부분이 조금 처음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좀 도와주는 것도 가능하기도 하고, 일당은 주셔야 됩니다. 공짜 안 해줄 거예요. 인테리어 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지원을 하셔갖고, 진짜, 이 인테리어업이 필요하신 분만 지원을 해주세요. 진짜 뭐 실직이 되셨든지, 아니면 뭐 진짜, 뭐 직업이 이제, 걱정이신 분들 계시잖아요. 지원하실 때, 이거 무료인데 한번 배워볼까? 이런 안일한 생각은 버리시고, 진짜 이 길로 내가 성공을 해야지. 이런 마인드를 갖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끝까지 버티고 버텨야지 기술자로 성공하는 거지. 중간에 일 없다고, 돈이 안 된다고 그만두면은 제가 가르쳐 주는 보람이 없잖아요. 제가 이 원룸을 맡은 이유도 건물주님의 이제 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원룸은 제가 이제 기존 영상에는 없던 거라서 찍어보고 싶은 경우도 있고, 이 원룸을 그냥 하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교육생이라는 걸 받아서 교육을 같이 시키면 이 교육생에게도 큰 도움이 될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40대 중반인데, 이거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차라리 그냥 유튜브 계속 찍어서 구독자 많이 늘려서 그냥 미디어 쪽으로 수입을 얻는 게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고, 교육생이 오면 그 교육생의 이야기를 또 담아보는 게 제가 조금 해보고 싶은 그림인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시공업자에도 그냥 먹고 살만 합니다. 그래서 뭐큰돈 욕심 없으면 저처럼 해도 되고, 그난돈더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기술 많이 배워서 뭐 현장은 뭐 두세 군데 두셔도 상관없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시공을 알아야지 품질도 볼 수가 있어요. 단순히 감리업자만 해서 그런 좀 힘드니까, 저한테 와서 뭐 전반적인 시공을 배워서
뭐 직접 시공을 안 하더라도 감리를 보더라도 다 배우고 가시면 여러분들한테 아니지 교육생 너한테는 참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메일 주소 남겨놓을 테니까 저랑 인연이 되시고 싶은 분은 메일 보내주세요. 그리고 제가 영상 찍는다고 지금 말을 조금 어수선하게 하긴 했는데 게시판에 정확히 정리를...